안녕하세요, 유리입니다.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.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제작을 하다가가 아니죠. 소개시켜드렸던 미스 윈드의 제작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. 주익의 서버를 에일러론 서버죠. 에일러론 서버를 달아야 되는데, 뭐 그냥 간단한 네. 뭐 스펙은 뭐 적당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토크도 한 2km 정도 이상 나오고 2.6km죠.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. 에일러론 서버는 속도가 빠른 게 가장 중요한데, 얼마만큼의 효율을 보여줄지는, 저도 이 서버는 많이가 아니죠.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, 뭐 평이 좋으니까 뭐 좋은 작동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미스윈드 에일로론 서버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날개를 준비했고요. 아, 이게 지금 제가 뭐라 그랬나요? 이 코트가 반사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지금 조명을 껐습니다. 조명을 껐더니 조금 어두운 감이 있는 것 같은데, 편집에서 조금 밝기를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에일로론 서버를 먼저 달기 전에 에일로론을 먼저 접합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 에일로론을 접합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뭐 다른 거큰건 없습니다. 이 양쪽에 나오나요? 자, 보실까요? 이쪽하고 이쪽. 이두 곳에 간격이 같은 게 가장 중요하겠죠. 그래서 손으로 잘 맞춰 보시고, 뭐 그렇게 맞추셔도 되고, 요런 한 1mm 정도 되는 자를 넣어서 한쪽으로 모는 방법도 있습니다. 몰아서 기준을 잡는 거죠. 정확하게 잘 맞네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끼우고, 접착제를 이용해서 살짝만 떨궈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연적으로 스며들 수 있게끔. 처음에 이거 하시는 분들, 이거 뭐 잘못되면 어떡할까 막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, 그렇게 잘못될 일이 크게 없습니다. 없기 때문에, 지금 위쪽은 붙였고, 아래쪽, 이제 이런 그 저점도를 사용하게 되면 후에 이제 백화현상에 나서 이 주위가 이렇게 하얗게 변하죠. 네, 변하는 것들은 제가 다시 추후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이고. 간단하게 본딩이 되었고요. 간단하죠.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? 아이고, 카메라를 쳤네요. 오늘 정신이 없네요. 네.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, 이 서버와 이 토크판의 그 각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링케이지를 어떻게 만드냐는 것들은, 뭐 요즘 그 대학생 친구들 보면 경진대회 같은 데서도 그 기체를 얼마만큼 잘 만들었냐라는 걸 확인을 할 때는 주로 심사 부분이죠. 요 링케이지 부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만들어서 원활하게 움직이고, 그 원활함에 뭐 쉽게 말씀해서 어떻게 할까요? 레프트 라이트를 할까요? 이 레프트 라이트의 값이 이 서버가 움직였을 때 좌우 60도, 총 120도인데, 60도의 값이 얼마나 정확한 분배가 돼서 이 조종면을 움직이냐라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수 있죠.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, 이 친구 지난번에 빼려다가 못 뺐는데, 기체 제작하는 과정은 이렇게 파트별로 제작을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제작하시는데, 물론 다들 잘 제작하시겠지만,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쪽이 안 보입니다. 어디 갔지? 아, 저 있군요. 이렇게 리드선이, 일단은 먼저 서버에 연장선을 사용해야 되겠죠. 이제 서버를 장착했을 때 거의 딱 이 정도.
짧죠. 짧기 때문에 연장선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연장선은 같은 색깔을 맞춰서 JR 타입이죠. 커넥터 자체가 옆에 작은 핀이 없기 때문에 네, 꽂고, 혹시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을 마감을 좀 해주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수축 튜브를 이용해서 됐습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를 잡아당기게 되면 이 친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중간에 꼭 한 번씩 걸립니다. 걸려가지고 이거를 뺄 때 테이프를 한번 붙여주시고 잡아당기면 좀 도움이 되겠죠. 자, 낚시질을 해볼까요? 네, 뭐 이렇게 길게까지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링케이지 파트를 보면 링케이지가 짧은 거 4개가 있었는데 짧은 거 4개에 볼링크가 들어가게 되죠. 그래서 볼링크는 하나죠, 안쪽에. 그래서 이거를 이러한 툴로 사용해서 조여주시면 네, 조금 더 쉽게. 원래는 이게 정확하게 만들려면 이 거리를 잽니다. 이 거리를 재는데 어떻게 할까요? 한번 정확하게 만들어 볼까요? 그러면 제가 이제 풀 패턴기 만드는 방식으로 네, 보여드릴게요. 끝에서 끊지 마시고 연장을 합니다. 연장을 해서 정확하게 직선을 만들어 주시고요. 잘 안 보이시나요? 좀 확대를 좀 할까요? 짠짠짠짠짠. 네. 조금 낫나요? 좋은가요? 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90도를 맞춰야 되는데 90도를 맞춰보게 되면 이게 어려운 얘기까지 나오네 이제. 자, 어려운 얘기까지 한번 해볼까요? 하나 영상 제작할 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됩니다. 이렇게 기준점을 하나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. 확인을 해볼까요? 살짝 끝났는데 이 선이 무엇이냐면 이 서브와 이 서브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직각면, 직각선입니다. 직각선인데 이제 무엇이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건 이 서버의 각과 이 조정면의 라인이 일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가장 좋은데 지금 보면 일치하지는 않죠. 이렇게 벌어졌죠. 안쪽으로 더 각도가 더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추후에 이제 그 서버 제작을 할 때 일일이 좀 확인을 하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. 보면은 지금 직선에서 서브 홀도, 조정면 홀도 지금 보시면은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.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치하진 않습니다. 이거를, 서브에 홀을 끼울 때 그 각을 맞춰서, 이 각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일정한 각이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. 저도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작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
서브를 고정시키는데 하나를 기준을 잡으면 되겠죠. 총 4개가 들어. 복역이기 때문에 총, 아이고, 손이 너무. 조정면이 4개이기 때문에 그 조정면 4개의 이 그 힌지 라인에서부터 서브의 길이가 다 같아야 됩니다. 같아야 되는 게 맞고요. 그래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첫 번째 서브이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을게요. 그래서 나머지 서브를 조립할 때도 그 거리를 다 맞춰 주시면 됩니다. 이 서브 혼이 그 서브의 90도를 만들어 주게 되면 이 여기서 움직이는 이쪽 각이 60도와 이쪽 각이 60도가 이쪽에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가 없겠죠. 왜? 여기에 지금 서브를 타고 있는 이 직선과 이 조종면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들은 이 어떻게 될까? 이 지금 힌지 라인 각도와 이 힌지 라인 각도와 이 서브의 각도가 일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러면 볼까요? 서브에서 6.8 이게 사실 비행기 만드는 게 그냥 만들면 그 홀 맞춰져 있는 데를 갖다 띄우고 맞추고 하면 되긴 되는데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하려면은 사실 기체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합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기체가 정확하게 잘 난다는 거죠. 왜냐하면 모든 조종면의 움직임의 각이 다 같기 때문에 단 서버가 정확하다는 전제하죠. 그러면 볼까요? 6.3 6.3 네 0.5mm까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 각이 서버의 각이 지금 보여드릴까요? 수평 라인하고의 지금 간격이 벌어졌죠. 이렇게 이 친구는 지금 보면 90도를 서브의 정각 90도를 찾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힌지 라인하고 각이 안 맞죠. 그러면 이 부분을 서브 혼을 빼서 맞출 수 있으면 맞추면 되는데 사실은 힘들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서브를 뉴트럴을 잡고 중립을 잡고 나서 서브 혼의 트림을 이렇게 맞춰주는 네,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작을 해야 되니까 이 상태로 지금 어느 정도 맞춰놨죠. 제가 맞춰놓은 상태에서 제작을 하겠습니다. 토크판에 이 홀이 힌지 라인하고 일직선이 돼야 됩니다. 근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 편집하면서 그래픽으로 어떻게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자, 가장 정확한 건 센터죠. 홀의 센터가 힌지 라인에 딱 맞으면 딱 좋으면 제일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힌지 라인의 중심점이 가운데 있어야지 앞, 뒤로 갔을 때 전체적인 각 타각량이 같기 때문이죠. 이게 안 맞게 되면 나중에 세팅을 하면서 에일러론을 왼쪽, 오른쪽으로 했을 때 그 쉽게 말해서 조정면이 들리는 값과 내려오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에일러론 디퍼런션을 맞춰주는 또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 근데 요즘은 이런 작은 제품도 말고 저희 풀사이즈에 사용되는 그런 서버들은 그 워낙 그 브러쉬 스타일 같은 경우는 토크도 좋고 중립값도 좋아서 그런지 그냥 기본적인 세팅, 지금 제작하는 데 세팅만 맞추면 나중에 거의 그 디퍼런션을 안 줘도 에일러론 그 위아래 값을 조정하지 않아 줘도 네, 거의 맞더라고요. 맞아요. 뭐 네 개 중에 틀려야 하나 정도 틀릴까? 그래서 뭐 기술력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네,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.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본딩을 할 건데 이 부분은
뭐 에폭시로도 하고 이제 살짝 샌딩을 해주면 접착성이 더 좋아지겠죠.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. 제가 이렇게 샌딩해서 이거를 이렇게 딱 심고 이 저 정도로 딱 흘려서 끝 하면은 아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뽑힌다 빠진다 막 그러시는데 절대 안 뽑힙니다. 뭐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풀사이즈 같은 기체들도 보통 5kg 정도의 그 토크가 들어가 있는 서버를 에일로를 사용할 때도 그냥 이 저 정도로만 접착을 합니다. 뭐 엔진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전동기 같은 경우는 진동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 90도가 되게 붙여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뭐 예로 한다면 이렇게 직각자를 대고 본딩을 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. 그럼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. 그리고 이 토크판을 붙이는 데 있어 가지고 뭐랄까 이 높이가 다 같아야 됩니다. 이게 나중에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홀까지의 높이가 4개가 다 같아야 됩니다. 그래서 맞춰 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네,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혼자 조용히 만드는 거랑 영상을 찍으면서 만드는 거랑 달라가지고 혼자 조용히 만들 때는 자루 계속 찍어가면서 높이나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만들긴 하는데 네, 영상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편집할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타면 홈과 토크판과 이 서브의 그 중립에 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. 이 친구가 이렇게 네, 장착이 되겠죠. 그래서 아 이게 또 옵셋이 있는데 옵셋까지 설명을 드려야 돼. 말로써 하는 게 너무 옵셋 설명을 드리면 서버가 원래 이 로드 자체가 이렇게 안으로 좀 들어가줘야 돼. 튀어나와야 됩니다. 이렇게 이게 왜 튀어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에서 이 서버가 움직였을 때는 얘는 원 운동을 하고 얘는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되겠죠. 다시 당기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최대값에 서버가 움직이는 최대값을 조정면에 전달을 하려면 이렇게 대부분 일자로 하시잖아요. 근데 일자로 하는 게 좋진 않습니다. 일자로 하면 이 끝에 가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. 네. 좋은 방법이 아니죠. 대부분 다 이렇게들 하시죠. 뭐 매뉴얼 자체도 이렇게 나와 있고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세팅을 하려면 원래 서버 홀에 지금 여기는 다 홀이 다 나 있고 해서 뭐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데 원래 약간 이렇게 옵셋이 들어간 게 좋습니다. 과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서버 홀은 원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원 운동을 했을 때 거의 직선이 되게끔 그렇죠?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되고 반대로 당겼을 때는 이렇게 어쨌든 이 볼 자체는 계속 직선 운동을 하지만 서버는 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옵셋이 들어가 있어야지 밀었을 때 얘가 거의 이렇게 됩니다. 이해되셨나요?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일자로 되었을 때는 이렇게 서버가 움직이게 되면 서버가 원 운동을 하면서 얘는 고정이 돼 있죠. 그럼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그죠? 그럼 이렇게 일자가 됐다가 다시 당기면 다시 이렇게 됩니다. 여기서 오는 이 원의 각도가 총 얘가 60도, 120도를 돈다고 했을 때 이 각이 직선 운동과 원 운동의 조합이 맞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게 꺾이게 되면은 끝에 가서는 조종면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조금 움직이겠죠. 그렇죠? 익스포네이션이 들어간 것처럼.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옵셋이 들어가서 원 운동을 할 때 정확하게 밀어줄 수 있는 네 이렇게 되고 중립 당겼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지 가장 정확한 값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대형 3D기 같은 경우는 옵셋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비행기를 뒤집어 보면은 이만큼씩 막 들어가 있습니다. 보통 50mm대 그 서버를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. 그래서 밀었을 때 이렇게 되게 이렇게 당겼을 때 이렇게 되게 주의하셔야 될 점이에요. 교과서 같은 얘기잖아요. 직각이 되고 직각이 되어라. 근데 직각이 되고 직각이 되는 것도 맞지만 직각이 되고 직각이 되었을 때 정확한 전달값을 줄 때 주기 위해서는 약간 옵셋이 들어가는 게 더 좋더라. 그래서 제 기체 같은 경우는 보면 대부분
이, 다 옵셋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예. 네.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옵셋을 주기가 애매하죠. 네. 거의 지금 뭐 홀 자체가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이 부분은 항상 알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어드저스트를 끼워야 되는데 큼지막한 노트가 달렸죠. 어드저스트에 이렇게 무드 볼트를 사용해서 잠깐만요. 네, 이렇게 무드 볼트를 사용해서 네. 이 기체 제작을 하는 게 저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지만 이게 할 말도 많고 해야 될 것도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를 영상에다 담고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쿡쿡쿡쿡 제작해 나가는 것들을 기준으로 보여드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고요. 하여튼간 뭐 이게 말을 많이 해서 지식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 선을 또 어디까지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하나하나 하다 보면 제작하는 것보다 이 멘트가 더 많아가지고 그냥 적당선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. 저는 여기다 나사 고정제를 안 바르고 항상 이렇게 저전도로 사용합니다. 이렇게 사용하면은 나중에 그리고 나서 이거를 교환할 때는 거의 너트를 그냥 버립니다. 버리고 나사 고정제도 사실 풀리거든요. 물론 이 저전도로 사용해도 풀리긴 하는데 그래도 나사 고정제보다는 이 저점도로 발라 놓는 게 더 오래 간다고 네, 볼 수가 있겠죠. 그래가지고 지금 3분의 1 조금 더 들어갔는데 좀 더 줄까요? 많이 남네요. 항상 이 에일로론이 복역기는 4개이기 때문에 4개의 모든 조합이 다 일치해야만 아이고 찢어졌네. 일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가장 좋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볼까요? 63mm로 외우고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너무 처음에 헐겁게 해놓으면 이 친구가 나중에 이 그 혼이 구멍이 홀이 넓어지면서 움직임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약간 서브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약간 네 뻑뻑하게 하시는 게 처음에는 조금 부담이 느낄 수도 있겠죠. 뻑뻑해서 이게 서브에 너무 무리 가는 거 아니야. 그렇지만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원활함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사실 딱 붙잖아요. 이렇게 딱 붙게 되는데 이 사이에다가 그 옵셋 와샤가 있습니다. 이렇게 생긴 옵셋이 돼 있죠. 이렇게 삼각형 모양 와샤인데 그 친구를 넣어주면 이 각이 더 원활히 잘 움직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게 볼이 한쪽으로 빠지는 거를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와샤를 끼워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각은 뭐 네, 충분히 괜찮은 것 같네요. 이 부분은 어쨌든 중립에서 지금 약간 이격이 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종기에서 세팅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잡아주시면 이 조종면은 정확하게 뉴트럴을 잡을 수가 있겠죠. 타각이 꽤 많이 나오네요. 저항을 줄이려면 사실 이 서브 혼을 좀 가깝게 이 어드저스트 좀 가깝게 하면 타각은 좀 줄지만 토크는 더 좋아지겠죠.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좀 모순적인 얘기가 많습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한 값을 찾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쪽은 가까워졌어요. 그러면 토크는 좋아지겠죠. 왜냐면 지렛대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한 서브온을 움직이는 것보다 요만한 서브온을 움직일 때 힘이 더 좋겠죠. 당연히 힘이 더 많이 들겠죠. 길이가 기니까 길이에 네 어쨌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까워지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가까워지는 건 생각하지만 여기선 상대적으로 지금 멀잖아요. 그러면 서버가 움직일 때는 토크가 이 서버에 무리가 안 가긴 하는데
급기동이나 뭐 스냅물이나 이게 과도하게 어떠한 기동을 했을 때, 대타가 기동을 했을 때는 반대로 여기서 밀 때는 많은 향의 힘이 서브를 밀게 됩니다. 그러면 이게 부하가 걸리겠죠. 네.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항상 이 중간 값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항상 이 적절한 값을, 그러니까 서버가 보통 들어있는 이 기본 호는, 네, 대부분 뭐랄까요, 서버의 토크에 맞게끔 제작이 돼서 나오겠죠. 그런데 과도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대쪽이 높아지면 안 돼. 보통 패턴기들 같은 경우는 지금 50급, 70급에서 그런데 보통 20mm에서 25mm 정도로 사용합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20mm 정도인데 20mm에 15mm죠. 네, 15mm면 그래도 그나마 잘 선택이 된 것 같아요.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가 20mm에 20mm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좀 부하가 많이 받겠죠. 네, 항상 그래서 이 서브를 장착할 때는 그 힘의 분배력도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. 여기서 지금 뉴트럴에서 이렇게 밀었을 때 보시면 얘가 쉬게 되죠. 이렇게 쉬었는데 여기서 더 밀면은 각이 적습니다. 요각은 적습니다. 상당히, 그죠? 조종면이 얼마 안 움직이죠. 여기서 움직이는 조종면에 비해서 여기서는 조종면이 거의 안 움직이죠. 이해가시나요?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옵셋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밀었을 때의 그 옵셋 값이 여기서는 더 밀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 지금 시점이 이 시점이 되겠죠. 그러니까는 이 시점에서는 더 밀어도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 시점에서 더 밀게 되면 좀 더 움직이겠죠. 그래서 이 각을 옵셋을 주는 이유는 이제 그런 아까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제작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잘 움직이네요. 네. 지금 서브 테스터가 안 좋아서 서버가 좀 떠는 거지. 네, 서버가 문제가 있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. 자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서버 한쪽 부분은 완성이 됐고요. 다른 반대쪽도 제작을 하고 오겠습니다. 뭐 어떻게 뭐 크게 새롭지도 않고 어쨌든 네, 장착은 뭐 잘 되었습니다. 잘 되었기 때문에 또 아까 항상 그 말씀드렸던 그 서버 장착할 때 옵셋 들어가는 부분, 이렇게 옵셋이 들어가 있죠. 이쪽도, 이쪽은 조금 다시 한번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, 네, 그래서 그 옵셋 들어가는 부분만 좀 유념해 주시면, 네, 크게 문제 없이 제작이 잘 될 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는 스텝 쪽, 엘리베이터 쪽 만드는 제작 과정을, 네,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리였습니다.